이단님, 드디어 제가 9전 9홍을 넘어 10전 10홍을 달성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10렙 보석이 떴다는 게 어딥니까?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나 골드 왜 이러냐? 나 어제 마지막에 뭐 하고 껐지? 방송? 폭락한 느낌인데 이거? 야, 근데 확실히 이게 이 아르데 타임류는 진짜 이 무기류는 진짜 개지리긴 한다. 디테일이 나 무슨 내가 패션의 패도 모르긴 한데 나는 이쁘거든 솔직히. 그냥 깔끔하니? 패션 테러니스트라고요? 님들 출근할 때 수바 초록색 발가락 양말 입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무슨 수바 나한테 패션의 패를 논하고 있어요. 캐릭터 다 가져와봐. 내 영지 와봐. 캐릭터 얼마나 이쁘나 한번 보자. 지도 커마 못해서 발타님이 다 해주는 주제에 말이 많네. 야, 옷은 내가 살 수가 있는데 수바 얼굴은 살 수가 없잖아. 자,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옷을 못 입습니다. 일단 고양이를 좀 좋아하고 이 사람은 그냥 귀여운 스타일이야. 일단 현실에서 그냥 여자면은 얼굴 믿고 옷 대충 입는 스타일이고 남자면 그냥 씹덕이야. 야, 다른 사람 봐봐. 그냥 그 개성이야 그냥. 이런 것도 본인은 뭔가 나는 특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 다음. 너무 난잡해. 해물파전에 치즈 넣은 느낌이랄까. 뭔가 옷은 펑키펑키한데 머리에 뿔. 저 언밸런스 안돼. 전형적인 컨셉러. 패션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개성으로 머리를 돌린 거지. 제가 봤을 때 지금 집에서 회색 반바지에 흰색 티 하나 입고 옆에 딸기 하나 주워 먹고 있을 듯? 그냥 이 사람 딱 봐도 수바 출근할 때 발가락 양말 신고 출근합니다. 이분도 너무 과해요. 그냥 이 옷 자체가 좀 이뻐서 뭔가 살아나려고 했는데 이 얼굴 지금 가린 거랑 이거랑 보면은 너무 과해. 그리고 지금 이거 피부 봐. 거의 시체거든요 지금 색깔부터가. 이분은 일단은 동양보다는 약간 해외 쪽 여성을 좋아하는. 이 까무잡잡하면서 검세 이펙트를 줬다. 이따 제 방송 끝나면 역행 보일 사람 같네요. 다음. 아, 이제 이 아저씨는 좀 나이가 있습니다. 유광 레드. 본인이 소시적 많이 보던 잡지에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있던 유광 레드. 흔치 않아요 이거. 요즘 보기 힘든 룩이거든요. 누가 봐도 정관장 패션이기 때문에. 자, 다음. 이분도 일단 룩에는 관심 없어. 그냥 내가 좀 더 관심을 받고 싶은 개성도 아니야. 그냥 관심이 필요한 옷. 탈락. 이분은 100% 여성이고요. 확실히 여자라서 좀 다르긴 하네. 이 색감 매치는 잘 됐어. 확실히 이게 딱 보면은. 근데 수바 이 왜 이거 죽고 싶은 거예요? 왜 천사고리를 하는 거야? 약간 천사고리에서 마이너스 요소가 된 게 아닌가. 이 사람은 패스. 이 사람도 남자일 겁니다. 아, 남자 냄새가 좀 나고요. 이 하늘하늘한 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 초록색 머리털 걔 이름 뭐냐? 그 뭐죠? 그 니코니코니 하는 애? 미쿠? 색감 자체가 지금 딱 나오잖아요. 이 사람 이따 끝나고 이거 끝나고 붕괴 스타레일 킬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은 보통 젊다면 안타까운 케이스고 보통 나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사주니까 입고 나가는 거야 그냥. 엄마가 사준 팬티니까 입는 거고 여름에 체크무늬 남방에 청바지 입고 나갈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의 소유. 자,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100점 드립니다. 제가 구현 잘했다 야. 진짜 충격적입니다 선생님. 아니 수바 얼굴에다가 뭘 붙여놓은 거야 저거는. 이게 보통 우리가 다다익선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옷에는 적용이 안 돼. 근데 꼭 못 입는 사람들이 옷에 그냥 막 뭘 얹어. 그냥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금장팔찌 금목걸이 그냥 이거 딱 그냥 그거야. 그냥 이 패션은 된장 치즈 불고기 김치찌개 같은 그런 패션이에요. 자, 이 사람 아까부터 민트 계속 강요하고 있는데 완전 상 아저씨로 보이고요. 어렸을 때 뮤 같은 거 좀 많이 해본 사람일 듯. 이거 뮤 보면 그냥 있거든요. 이게 뮤야 뮤. 약간 임팩트는 있네. 자, 마지막 한 명만 더 볼까? 나나나. 여기 봐달라네요. 이분은 일단 여자거든요. 핸드폰 뒤에는 요만 주먹만한 빵 모양 그립톡을 달고 있을 것 같고요. 탈락. 드립이 다 떨어졌으면 개추. 어렵다. 야야, 님들 이제 빨리 숙제해요. 이거 또 다음에 또 하자 이거. 형 곡선 곤귀농의 칼날도 봐줘. 이 사람 어때? 야, 곡기칼 아바타는 솔직히 이쁘긴 해. 눈이 잘 만들었지. 딱 봐도 틀이라고요? 내 여자친구가 만들었어. 님들이 한껏 흠잡아도 나한테는 뭐 데미지 1도 없어요. 아니 가서 좀 숙제 좀 해라고. 아, 나 진짜. 합자. 야, 온 김에 밥. 야, 알았어요. 잠깐만. 야, 이 사람들 여기까지 왔는데 밥이나 좀 줄게. 엄마 사람 봐라 씨. 야, 비싼 걸로 간다잉. 야, 나 100원만 띠용.
조어원 커마 여자친구 아바타 본인은 뭐 하셨나요? 나는 원래 룩에 관심 없어. 그런 분이 그런 평들을요? 님들이 힘들어서 수박 뭐 잔디밭 한 5분이나 뛰냐? 그러면서 손흥민이 어쩌고 저쩌고 박지성이 어쩌고 저쩌고 수박. 야 근데 나 이거 관심 10명만 더 늘려주면 안 돼요? 나 이거 업적 좀 깨자. 이거 관심 1000개 업적 있을 거거든? 두 개만. 아 야 누가 계속 취소하냐? 아 제발 야 도와줘. 제발. 아유 야 시내가 하지마. 야 좀 올려. 야 한 번 더 누르면 어떡해. 아 존내 다 내려갔네. 수박 눌려주라고 했다가 뭐 주식 켜놓은 거 같네. 오 됐다 아싸. 이제 뭐 알아서 해. 저 유모차 보러 갔는데 아기 안정성 생각하면 150 이상인 거 사래요. 이거 맞나? 유모차가 150만 원이요? 아니 뭐 죄송한 뭐 경차 삽니까? 쌍둥이 유모차 300만 원이라고? 아 그냥 차 업고 다녀야지 그거. 150만 원이면 수박 웬만하면 그 날아다닐 것 같은데. 아니 애새끼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너무 귀하게 키우면 안 됩니다. 보자기에 키워야지. 네 아들 탈 것을 너희 흑마 이런 거 태울까임? 유모차이 150, 250이면 나 같으면 그거를 한 10만 원대 사고 그 유모차를 튜닝하는 게 낫지 않을까? 10만 원짜리 유모차를 타고 나머지 240만 원으로 유모차 튜닝하면 내 진짜 구란치고 그거 모터 달고 방탄까지 됨. 차라리 그 돈 아껴서 성장기 때 성장 호르몬 놔주는 게 컸을 때 더 좋아할걸. 성장기 때는 성장 호르몬을 놓는 게 아니라 밥을 먹여. 무슨 캐릭터 육성하냐. 반대로 게임 모르는 부모님들은 아이템에 몇백 몇천이라고 하면 놀라는 것 같다고요? 아 저번에 나 이번에 게임 아이템 저거 맞춰야 되는데 한 500만원 쓸 것 같다고 하니까 아빠가 미친놈이라고 했음. 뭔 캐릭 강화한다고 내가 지금 한 500만원 결제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빠가 세상에 그런 방송을 본 사람이 있니? 너 진짜 솔직히 말해 방송 몇 명 봐 해가지고 아니 좀 많이 보던데? 3일만 남았는데 못 본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조니니님 머리 너무 불편한데 카우스 게이트 언제 닿냐? 머리 너무 불편한데? 나 처음에 못 봐서. 아니 조만간 내 방송 한번 가지고 돈에 좀 해야겠다. 야 큰 업데이트 전에는 닫으시는 편이라고요? 아 약간 지금 같을 때는 좀 열어두는 편? 아 오케이 확인. 아니 내가 진짜로 내가 왜 염색을 안 하냐면요 이 사연이 있단 말이야. 시라바탕님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저희 그 곡성에 미니스톱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이렇게 테이블이 몇 개 있단 말이야. 미니스톱이 좀 커. 근데 여기 항상 저기 필리핀 쪽 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여기서 항상 주말에 술을 드신단 말이야. 병맥을 항상 여기서 버드와이저 아니면 카프리를 드셨단 말이야. 친구 둘이 여기 둘이 이제 앉아서 나도 이제 이걸 마시고 있었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PC방에서 게임하고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나 좀 데리러 와. 이거 시골은 버스가 많이 없거든. 엄마가 데리러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수바 엄마가 계속 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못 찾는 거야. 난 분명히 차가 한 다섯 번 왔다 갔다 하는 걸 봤거든요. 이상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 걸었더니 너 어딨냐고 안 보인다고. 나 미니스톱 앞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 외국인밖에 없던데? 아니야 엄마 나 거기 있다고. 아 그래? 또 왔다 갔다 해. 못 알아봐! 계속 이때가 내가 머리가 금색이었거든요. 그 뒤로 염색 안 하고.